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2024년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그루트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일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삼의 하나님께서 선두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3시대 살리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위에 반석같이 되어지고 또 영육으로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숨을 어떻게 쉬느냐가 또 집중할 수 있는 또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너무 쉽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내뱉는 거에만 신경 쓰라 했습니다. 한번 내뱉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힘 빼시고 가만히 있으면은 호흡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하루 종일 해도 호흡할 수 있겠구나. 호흡하면서 기도하겠구나. 다시 한번 적용되었습니다. 또 우리 등을 뒤에 기대면은 힘을 못 씁니다. 등을 세우면서 호흡하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는 현실 문제가 있고 또 사람의 말, 또 돈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리가 짜증내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그대로 메아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된 감사와 참된 응답으로 여러분이 감사하는데 감사의 열매가 부메랑처럼 또 메아리처럼 여러분의 그대로 오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하면 참된 응답이 그대로 따라오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면은 원망, 불평, 짜증낼 일이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감사의 10계명으로 우리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삼의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와 기도하라. 아멘.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궁정에 예배자리에 여러분 오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2계명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 때문에 또 하나님 자녀 직분된 것에 감사. 아멘. 우리 많은 뭐 응답 가지고 기도하지만 최고의 수준 높은 단계는 내가 구원 받았다.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일이 안 되고 또 문이 막힌 것 같지만 여러분 계속 나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하나 때문에 감사한다면 나머지는 시간표가 됨에 술술 풀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감사거리는 저절로 계속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네 번째 한번 선포합니다. 범사와 일상생활에 대해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또 안 좋은 일이든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 삶에 활력소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선불 감사하라. 그 안에 답과 또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또 치아가 아파가지고 약간의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선불 감사했습니다. 뭔 복이 오려고 또 이렇게 아픈가. 또 지난주에는 장이 안 좋아가지고 또 병원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또 미리 선불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내 자신 교회에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겠구나. 미리 선불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하나님은 좋은 것과 축복을 다 준비하고 잠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선제적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신에게와 더불어 서로 감사라 있습니다. 자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배롭고 존귀한 걸작품이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 이렇게 가치와 중요성 심지어는 확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 자신 이 땅에 태어난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 서로에게 감사하라. 이때 우리는 각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감사거리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우리는 그래서 응답 주시니까 감사.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자의 입이 닫혀지고 또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를 정말 이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여덟 번째, 여러분 잠들기 전에 감사하고 일어나자마자 감사하라. 여러분 영혼이 맑아지고 또 힘이 생겨집니다. 또 아홉 번째, 아홉 가지 포인트로 감사하라. 위아래 옆에, 윗사람 때문에, 밑에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 때문에 감사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상처였는데 계속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암이 되는데 이 과거 상처를 발판으로 삼다 보니까 길이 열려지는 거죠. 과거에 감사하고 또 가정의 배경이 안 좋았던 것 때문에 또 가문의 혹시나 영적 문제 때문에 이 완전한 그리스도 복음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현재도 감사, 미래에 보장되었기 때문에 감사. 그리고 깊이 넓이 높이로 여러분 감사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여러분 감사가 계속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될 줄 믿습니다. 또 열 번째, 나와 교회와 가정과 후대 업에 감사하라. 여러분 업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후대 속속인 것 같지만 감사하시 바랍니다. 자, 그대로 열매가 맺겨집니다. 교회, 또 나와 교회, 가정과 후대 업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복음 하는데 이 복음에 우리가 바르게 이해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것과 뭐겠습니까? 이 사단이 영원하죠. 또 그러면서 죄, 이 죄가 또 영원하고 또 지옥이 영원합니다. 자,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해방되고 구원받게 한 이 그리스도,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은 영적 세계의 무한성에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니죠. 영적 세계의 무한성, 보좌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 가지고 또 우리가 영원한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또 눈앞의 일에 우리가 시시비비 또 우리가 옳고 그름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능력의 복음입니다. 능력의 복음. 불신자들이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조금 기도하는데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난 거죠. 소심했던 사람이 이 복음을 만나다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도전하고 정복하는 그런 작품이 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영원한 복음, 능력의 복음, 오늘 회복되는 귀한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이 복음은 응답받는 복음입니다. 응답받는 복음. 그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다 했습니다.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다 했습니다. 나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붙잡으면 저절로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응답 주시기로 또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우리가 볼 때는 문제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뒤에 시대적인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론으로 우리가 3시대 살리는 지도자, 주의 종, 중직자, 성도와 렘넌트 이 사명과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니까 정말 이 모세가 장로들에게 피언약의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모든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언약을 또 전달합니다. 또 그 백성들이 만약에 그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피를 안 발랐겠죠.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덮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고 또 모세는 그 받은 말씀을 중직자들에게 전하고 또 중직자는 진중에 두루 다니며 전달하는 그러면서 렘넌트와 성도는 그 받은 말씀에 순종하니까 미래까지 살리는 이런 삼박자, 삼시대, 목회자, 중직자, 성도와 렘넌트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 완전한 팀으로 붙여주셨습니다. 누가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목회자 혼자만 막 일이 바쁘고 저리 바쁘고 한다고 해서 중직자가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점점 정체되어진 거죠. 그래서 주회종과 중직자 또 우리 성도와 렘넌트가 하나가 되어질 때 말 그대로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한 시대 복음 때문에 쓰임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주회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또 언약과 방향을 전달하는 것이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장에서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이렇게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계속 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특별히 우리 교회 2024년은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대로 성취되는 또 한 해가 된 줄 믿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멘. 이런 말 있잖아요. 애기 키우면서 우리의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정말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언약과 방향을 전달하는 절대 망대를 세우고 또 그러면서 뉴커브 운동 그러면서 모든 성도에게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영적 시스템 세우는 사역에 전무되어진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중직자에게는 중직자 지도자는 오늘 말씀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라 했습니다. 자, 안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끊겨버리는 거죠. 현장은 이 피가 그 현장에 흘러가지 못하는 거죠. 물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저수지에 있는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흉년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 그대로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면서 진중에 그 성으로 그 마을로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한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이거를 전달한 겁니다. 현장으로 구석구석에 망대를 세워서 그 현장에 언약이 다 전달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정말 빛의 경제 선교사이고 삼천제자의 주역이고 또 금토일 시대 삼뜰의 주역으로 여러분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사역자 하나님 좋은 것은 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빛의 경제 축복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시대 세 번째 성도와 렘넌트의 순종으로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더불어 같이 가고 또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라 이렇게 그 백성들이 또 이렇게 믿음의 순종의 고백을 합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나이다. 자, 모든 성도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꼭 나에게 주실 미션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배드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heavenly, drone, eternally, 영원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션과 힘과 또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렘넌트 여러분이 순종으로 피 바르려 하겠는데 장로들이 진중을 다니면서 유사들이 진중을 다니면서 언약 전달했는데 이 순종하지 않으면 피 안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그대로 오게 되지만 순종하는데 저주 재앙이 다 넘어가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3시대 주회종과 중직자와 우리 성도 렘넌트가 책으로 옮길 시대에는 3시대 살리는 지도자 주역으로 오늘도 미션과 또 우리 후대들에게 달란트가 또 하나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3시대 주역들이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이미 모세 시대 때 요단강 동편에 좋은 목초지에 이미 분배를 받아서 차자식들 거기 있고 또 자기 양떼들 또 목축이 거기에서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이 가나안 동편에 하나님이 안식과 땅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다른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 분배된 이후에 함께 너희들이 앞장서서 가서 영적 싸움하면서 땅 분배된 이후에 다시 너희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가라. 이런 언약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전달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으면은 어떤 사람은 이미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돼 있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면은 거기에서 안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 정도면 미래까지 보장되었으니까 헌신하지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우리 3시대 살리는 주역인 주회종과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언약과 약속에 순종하는 쪽을 택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분배 받았지만은 모세는 그들이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함께한다는 조건으로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 받으면은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과 전도 선교에 대한 연약이 있는 거죠. 그 조건 없이 그냥 나에게 주신 응답에만 취해버리면은 결국에는 다 빼앗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두 번째 손해보더라도 언약과 약속에 순종하는 쪽을 택하는 우리 3시대 주역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장을 하라. 무장한 자가 앞서서 가라.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이 영적 힘을 얻고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아멘. 우리 후대들은 그 뒷모습 보고 배우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 3시대 주역들은 꼭 장로님뿐만 아니라 주회정도 그렇고 중직자 정말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영적으로 무장해서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솔선수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3시대 주역들은 자기 유익보다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만 전부라고 하는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각 기관 부서별로 또 더 영적성 및 기능성 문화성 및 또 여러 가지 행사도 또 복음에 많은 그런 진행이 되어집니다. 작년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의 또 헌신과 또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또 정말 우리 후대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지도자로 또 우리 후대들이 하는 일이라면 또 교회 일이라면 여러분 앞장서서 또 솔선수범과 또 자기 유익보다 먼저 또 우리 후대들의 유익을 구할 정도로 그런 지도자의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3시대 주역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일꾼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우리 모든 기관 부서 부장님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부서가 또 바뀌어졌습니다. 그 전에 우리 중직자 섬김에 또 다른 이렇게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교회 주인 또 모든 그 일에 미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일꾼은 바뀌어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자, 두 번째 오직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라. 자, 우리 3시대 주역들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한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두로 이끄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했습니다. 2024년 여름 현장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24년 또 올 한 해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미션으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가정예배 잘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예배 드리는 게 보통 영적 싸움이 아니죠. 그리고 교회에서 또 우리가 또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자녀들과 손자들과 또 내가 아는 지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거는 유대인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과 한 번도 같이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이 있어요. 기간 부서별로 예배 드리죠. 또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주일날 보면 함께 예배 못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은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또 혼자 계신 분들은 또 지인과 함께 뭐 구역장님이 함께 이렇게 하면서 지인과 함께하는 온네스 언약 축복 대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마음껏 한 예배 자리에서 가족이 후대를 위해서 축복하고 언약 전달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서툴지만 또 부모를 위해서 또 조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영적 분위기는 그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예배가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 정말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 그런 가정 가문 현장까지 다 축복의 도가니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에 또 여러분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또 여러분이 통해서 가정 가문 복음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복음화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3시대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통역이 없다 보니까 끝났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중직자를 통하여 현장 살리며 렘넌트는 미래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현실과 사람의 말과 돈에 속지 않고 참된 감사로 참된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감사 십계명 증인되게 하옵소서. 구원과 영적 세계의 무한성을 누리는 영원한 복음과 능력의 복음, 응답받는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언약과 약속에 순종하는 쪽, 영적 무장하고 솔선수범하며 미션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매달 마지막 주일에 가정, 가문, 지인과 함께 온네스의 언약과 축복을 전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3시대 살리는 지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 하나 때문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복음, 능력의 복음, 응답받는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신 능력을 힘입는 시간, 응답받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 중직자, 성도 렘넌트가 하나님 내 위치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이신 사명 능히 감당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응답에 취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손해보더라도 언약 쪽을 선택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무장하는 자로 앞서가는 자 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미션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헤븐니 탤런트 드론니 탤런트 위에서 주시는 탤런트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능력에 응답받는 복음이라 있습니다.
나와 관계된 현장에 이 축복이 성취되어져서 흑암이 꺾여지고 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과 업과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